2003년 2월 23일 자정 무렵에 강원도 인제군의 한 가정집에서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친 친구들끼리 모여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워낙 다들 친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23일의 그날 밤샐 생각으로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저녁 12시 20분경에 당시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던 김양이라는 한 친구가 잠깐 만날 사람이 있다며 얼른 다녀오겠다면서 친구 집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한 시간 뒤 한 친구가 이 김양의 전화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김양은요 친구한테 나 지금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다시 네 집 가고 있어. 아, 지금 인제체육관 보인다. 좀만 기다려 금방 갈게 라는 말을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김양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친구는요 다시 김양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김양의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끝내 이 김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양의 소식이 들려온 건 바로 다음 날인 2월 24일 오후 3시 반경이었어요. 강원도 인제대교에서 이제 이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건데요. 당시 김양은 인제대교 아래 하천부지에서요. 알몸 상태로 좌측 팔을 얼굴에 대고 땅바닥에 기댄 것처럼 엎드린 채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 곳곳에는 피하출혈과 턱뼈, 어깨뼈, 척추, 늑골, 골반뼈 모두가 골절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장기가 거의 다 손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들어보셔도 시신의 상태가 당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뼈들이 다 골절되고 장기가 다 파열되고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이 김양의 사망 사인은요. 다발성 장기 손상. 그러니까 김양이 인제대교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김양 스스로 몸을 던진 걸까요? 김양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절대 스스로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미래에 하고 싶어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던 분이셨대요. 이 김양이라는 분이.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양은요.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가서 자살을 한다? 그것도 알몸으로? 자살 동기도 뚜렷이 없을 뿐더러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의심적인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당시 이 사건을 맡았었던 이 형사분들도요. 아무래도 이 김양이 자살을 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라고 추정했습니다. 당시 김양의 상태는 알몸 상태였어요. 분명히 옷도 입은 상태로 친구의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근처 어디에서도 이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양은 친구 집에서 옷을 입고 나갔는데 발견은 알몸으로 된 거죠. 하지만 옷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 말은 누군가가 이 김양을 해한 뒤에 옷을 모두 벗겨서 따로 처리를 하고 이 쓰러져 있거나 의식이 없는 김양을 강제로 다리 아래로 던졌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경찰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성범죄 혹은 납치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요, 김양이 친구와 마지막 통화를 나눈 후에 휴대전화가 꺼진 이 28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추정했어요. 이 두 개의 공백의 시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양은요,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다가 갑자기 잠깐 누군가를 만나고 오겠다면서 친구의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 이 김양이 그때 만나러 간 그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사건 당시 이 김양은요, 고등학교 내내 짝사랑하고 있었던 한 남자를 만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학기 내내 고백 한번 못하고 혼자서 좋아했었는데 이제 졸업도 하고 하니까 내 마음 솔직하게 털어놓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김양이. 당연히 경찰들은요, 제일 먼저 사건 당시 만났던 이 남자를 의심을 했습니다. 강력한 용의자로 봤어요. 그런데 이 김양이 짝사랑했던 이 남성분이 이 김양을 딱 만나고 나서
헤어진 거예요. 서로 헤어지고 바로 PC방에 가서 혼자 PC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남성분은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해요. 알리바이가 딱 정확하게 이제 들여맞으니까. 그러니까 김양은요, 사건 당일 이 남자를 만나서 같이 있다가 이 남자와 헤어지고 그 이후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버린 겁니다. 김양의 실종 장소인 이 인제 시내에서 시신이 발견된 인제 대교까지의 거리는 약 4.4km, 꽤 거리가 됩니다. 경찰들은요, 이 김양이 당시 짝사랑하던 남자와 헤어지고 혼자 걸어가던 도중에 어떤 범인에게 납치를 당해서 차량에 태워졌고, 강제적으로 그 차 안에서 범인이 이 김양의 옷을 벗기고 본인의 옷도 벗는 사이에 이 김양이 차 문을 열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범인한테 이 김양이 달아나기 위해서 당시 인제대교로 이 김양이 알몸 상태로 뛰어든 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범인에게서 달아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탈출구로 다리에서 뛰어내린 건 아니었을까. 결국 경찰들은요, 이 수사에 대해서 이제 단서도 너무 없었고 진전도 없다 보니까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당시 이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약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목격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목격자는요, 당시 자동차 업계에서 견인차 일을 하고 있었던 박씨라는 남성이었어요. 이 목격자분은요, 김양이 실종된 날 새벽 인제대교 위에 서 있는 흰색의 승용차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차의 브레이크 등의 모양으로 봤을 때 당시 서 있었던 이상한 차는 마티즈 같은 작은 소형차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 경찰들은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흰색 소형차 위주로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 사건은 김양 변사 사건으로 미제로 남아버렸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로 야속하게 시간만 계속 흘러서 2019년, 현재 1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범죄 분석 전문가들은요,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대략 그날의 일을 추정을 해본다면 당시 김양은 짝사랑하던 남자를 만나고 나서 큰 시내길을 이용해서 다시 친구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주위 시선이 많은 큰 도로에서 순식간에 이 김양을 납치하기 위해서는 이 범인은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차량은 흰색의 마티즈 소형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양이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범인은 그 뒤를 계속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지켜봤을 겁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듯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혼자 걸어가는 김양을 지켜보다가 김양이 친구랑 통화할 때 인제체육관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도 이 김양이 인제체육관 근처를 지나가는 그 순간 이 범인이 다가와서 납치를 했든 혹은 내가 어디까지 태워줄까요? 하면서 차에 태웠든 이 김양을 어떻게든 차에 태웠고, 그리고 이 범인은 김양을 태운 채로 인제대교를 건넜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범행을 하기 위해서 이 범인은 주차가 용이하고 인적이 드문 공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당시 이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한 곳은 인제대교 바로 건너편에 있는, 되게 가까이 있는 인제휴게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인제휴게소라는 곳은요, 사람도 되게 이제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는 조명, 가로등도 많이 켜지지 않아서 되게 전체적으로 어둡대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범인은 이곳으로 김양을 끌고 와서 차를 안 보이게 대놓고 뭔가 성범죄를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김양에게 성범죄를, 이제 성폭행을 시도했고, 김양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알몸 상태로 차에서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인제대교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대교 아래로 떨어졌거나 혹은 성폭행을 이제 당하고 있는 와중에 김양이 차 안에서 쓰러지거나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범인이
김양의 시신을 들고 와서 인제대교에 떨어뜨렸거나. 그런데 김양의 시신이 발견되던 날 당시 사건 현장을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최 씨라는 남성이었는데 이 김양과는 의붓형부였대요. 의붓형부. 의붓형부라고 하면요, 당시 김양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상태였대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새 아버지의 전처, 전처의 딸, 딸의 남편, 그분이 의붓형부입니다. 그 의붓형부가 김양이 사라지고 사건 현장에 찾아온 겁니다. 당장 우리 김양 죽인 놈 찾아내라고, 우리 김양 어디 있는 거냐고 하면서 범인 너네들 못 잡으면 경찰들 가만 안 둔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대요. 그런데 경찰들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김양과 의붓형부는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 의붓형부가 김양의 죽음에 너무 지나치게 나서는 것 같다라는 느낌에 조금 의아해했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약간 오버하는 것처럼 저러지? 당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의붓형부는요, 나는 유통업을 하면서 저녁 10시에 퇴근합니다. 23일 날도 저녁 10시에 퇴근해서 얘기 들었어요. 김양이 실종됐다고. 내가 그거 듣고 놀래가지고 그날 한 23일 12시까지인가? 내가 차 몰고 인제대교 부근에 있는 군축교 주변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김양 찾으러 다녔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붓형부는요 분명히 실종 소리를 듣고 놀래서 찾으러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양의 실종 장소는 인제 시내입니다. 인제 시내예요. 그러면 인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찾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김양이 실종된 데는 이곳이에요. 인제 시내. 그런데 당시 의붓형부는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인 인제대교 주위를 찾으러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축교 주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양이 실종이 된 장소와 시신이 발견이 된 장소는 4.4km 정도로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붓형부는 김양이 실종이 된 장소가 아닌 시신이 발견된 장소로 가서 김양을 찾으러 다닌 걸까요? 보통이면 이곳에 가서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이 형부가 찾으러 다닐 때는 시신이 발견되기 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김양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24일 오전입니다. 이 의붓형부가 23일 저녁 10시에 일이 끝나고 그 실종 얘기를 들었고 내가 12시까지인가 군축교를 돌아다니면서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붓형부의 말대로라면요, 김양의 어머니가 김양의 실종신고를 하기 전부터 이 의붓형부는 김양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실종신고를 하기 전부터. 이 김양의 어머니는요, 내가 우리 딸 실종신고 하기 전에 의붓형부한테 김양 찾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그렇게 왕래가 많았던 사이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붓형부는요, 아니 내가 23일 저녁 10시에 퇴근하고 딱 왔는데 김양이 없어졌다니까, 가족이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뭐 실종신고고 뭐고 나는 그건 모르겠고 가족이 없어졌다 하니까 그 얘기만 듣고 나는 걱정이 돼서 바로 찾으러 나간 거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들은요 당시 의붓형부의 사건 당일 행적과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실시를 했었대요. 그런데 진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협의점 또한 없었대요. 이상한 점이 전혀 없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의붓형부는 가족이 걱정돼서 퇴근하고 바로 김양을 찾으러 나섰던 것 뿐이다 라는 거죠. 당시 경찰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제대로 수사를 하길 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경찰 인력도 부족했고요, 당시 인제 지역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종결되버리듯이 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의문점은요, 당시 김양이 알몸 상태로 차 안에서 도망치다가 다리 아래로 떨어진 걸까라는 겁니다. 탈출구로 스스로 다리 아래로 떨어진 걸까?
범죄 전문가들은요, 당시 이 시신의 상태를 보게 되면 어깨가 완전히 돌아간 상태에서 이제 앞, 뒷면 중에서 이 앞면만 다 손상이 된 상태였대요. 이렇게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면만 다 손상이 돼 있는 거예요. 뒷면은 멀쩡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아무래도 누군가가 의식이 없는 김양을 들어가지고 평행으로 들고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요, 당시 이 김양의 눈 쪽이 시퍼렇게 이렇게 멍이 들어 있었대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멍이 들어 있거든요. 보통 머리에 손상이 있을 때도 눈 쪽에 이제 멍이 들기도 하는데, 당시 김양의 멍은요, 머리에 손상으로 인한 멍이 아니라 구타로 인한 멍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건 맞아서 생긴 멍이다. 그리고 김양의 손목 부분도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에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멍은 누군가가 손목을 둥글게 감싼 걸로 보이는 멍이래요. 아무래도 이것 또한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이 김양의 손목을 잡아서 제압했던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5년도 더 넘게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이 인제대교 소녀 변사 사건. 도대체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이 사건은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뤘어요. 그 이외에도 정말 다른 곳에서 많이 다뤄진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여러 방송을 타고 나서 15년 만에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목격자분은요, 원래 자주 TV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걸 봤는데, 괜히 목격자라고 신고하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좀 귀찮아질까봐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이 피해 소녀한테 미안해지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더라. 그래서 늦게나마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이 목격자분은요, 사건의 그날 속초에서 인제대교 근처를 운전하다가요, 한쪽 차선에 뜬금없이 견인차와 흰색 소형 다마스 화물차가 인제대교에 주차가 되어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서요, 범인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마네킹 같은 것을 이 인제대교 아래로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차를 타고 그 곁을 지나가면서 마네킹을 왜 저기다가 버리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당시 견인차와 소형차를 보긴 하셨지만 차 번호를 기억해내시진 못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목격자분한테 최면술까지 해가지고 기억을 되짚어 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차 번호를 끝내 기억하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견인차와 그리고 소형 흰색 다마스 화물차가 세워져 있었다. 제가 아까 처음 목격자라고 말씀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견인차를 운전하는 박씨라는 남자. 15년 만에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이 박씨라는 이 남자가 새로운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최초 제보자 겸 목격자가 진범이거나 혹은 공범일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경찰들은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최초 제보자 겸 목격자인 이 남자에 대해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 건지 아니면 뭔가 계획적인 건지 이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목격자였던 이 박씨 남성은 이 인제 지역에서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남성에 대해서 수소문을 했지만 이 최초 목격자인 박씨를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 최초 목격자 겸 제보자와 그리고 15년 만에 나타난 마지막 목격자의 증언이 서로 틀린 거거든요, 지금. 이 말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요, 아무래도 이 최초 제보자 겸 목격자인 이 박씨가 어쩌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역정보를 흘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 당일 이 인제대교에서 정차되어 있는 흰색 마티즈 차량을 본 것 같다던 최초 목격자.
사건 당일 인제대교에서 정차돼 있는 흰색 다마스 차량과 견인차, 그리고 시신을 던지는 것까지 보았다는 15년 만에 나타난 마지막 목격자. 현재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긴 하지만 수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제대교에서 발생했었던 10대 소녀 변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